오늘의 앱진 주요 머리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발더스 게이트 3가 오프닝 주에 스팀 80만 동접자를 돌파하다. CRPG는 원래 소수의 게이머들만 하는 틈새 장르인데요. 발더스 게이트 3가 CRPG 사상 스팀 동접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81만 동접자를 넘겼군요. 이건 턴제 게임 통틀어서도 가장 압도적인 동접자 수치고요. 역대 모든 스팀 게임 통틀어도 9등에 위치하는 성과입니다. 라리안의 전작인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2는 스팀 최고 동접자가 9만 3천명이었습니다. 9만 3천명도 대단한 거고 라리안에게 큰 성공이었는데요. 발더스 게이트 3는 오리지널 신 2보다 9배에서 10배는 더 많이 플레이하고 있는 겁니다. CRPG가 아닌 턴제 게임들로 따져도 발더스 게이트 3의 81만 동접자는 압도적입니다. 도타 언더로드를 턴제 게임이라 친다면 20만 동접자였고요. 문명6가 16만 동접자, 엑스컴2가 13만 동접자였습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PC게이밍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완전 미쳤다며 지금 발더스 게이트 3는 엘든링이 기록한 최고 동접자 수치에 다가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CRPG로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스팀과 현대게임의 시대가 열린 이후로는요. 그스니도 너무나 재밌게 즐기고 있고 35시간을 했지만 모든 걸 다 해보고 탐험하느라 여전히 액트1입니다. 발더스 게이트 3는 훌륭한 스토리텔링, 훌륭한 게임플레이, 훌륭한 비주얼이 아름답게 결합한 작품입니다. 마치 네버윈터 나이츠 2,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2가 발더스 게이트라는 하나의 기치 아래 통합된 느낌이죠. 발더스 게이트 3를 하면 지난 30년간의 RPG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90년대 클래식 발더스 게이트를 하던 경험, 2000년대 네버윈터 나이츠와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을 하던 경험, 2010년대에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을 하던 경험 모두가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 발더스 게이트 3는 그 30년의 토대 위에서 RPG의 정점에 섰다네요. 유저 어 몽키는 패스파인더 위인의 분노와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 1은 최고 동접자 4만 명 수준, 패스파인더 킹메이커와 필라스 2 데드파이어는 최고 동접자 2만 명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발더스 게이트 3의 81만 동접자는 정말 미쳤습니다. 상당 부분 풀 더빙 연기와 바이오웨어 스타일의 NPC 대화가 기여했을 테죠. 또한 D&D 5판 시스템을 환상적으로 잘 소개하고 있고 너무 복잡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딱 플레이어가 원하는 만큼의 깊이를 제공한다네요. 유저 ETN은 발더스 게이트 3는 출시 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도 꽤나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전에 CRPG를 한 번도 안 해봤거나 발더스 3 같은 게임은 손도 대지 않던 많은 사람이 이 게임을 좋아한다 말하는 중입니다. 몬스터 헌터, FPS, 액션 RPG 같은 걸 주로 방송하던 스트리머들도 발더스 게이트 3로 이런 게임을 처음 시도해보고 있다네요. 한편 게이밍 레딧 쪽 유저 아서는 난 울티마 1부터 시작해 거의 모든 CRPG를 다 해봤지만 진지하게 발더스 게이트 3가 내가 해본 역대 최고의 CRPG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닥터는 난 이런 장르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발더스 게이트 3를 샀을 때 어떤 게임이 펼쳐질지 몰랐으나 지금 완전 뿅 같다고 말했습니다. 레딧에서 많은 사람이 발더스 3는 뉴비가 입문하기 어려울 거라 말했으나 솔직히 인게임 팁과 스킬 설명만 봐도 꽤나 직관적입니다. 더 상위 레벨의 보스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기도 하고 안전하게 착지하려 피도폴 마법을 썼는데 그게 완전 새로운 탐험 지역으로 이끌어 놀라기도 하는 등 너무나 재밌게 즐기고 있다네요. 게인즈 레딧입니다. 발더스 게이트 3가 미국 PSN 예구 베스트셀링 넘버1에 오르다. 발더스 게이트 3가 한 달 일찍 PC로 출시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는 중입니다. 그게 플스5 버전에도 커다란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3는 현재 미국 PSN 예약 구매 베스트셀링 리스트에서 1등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게인즈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오프라인 모드에 랜덤박스, 게임 패스, 인게임 샵도 없고 매우 복잡한 시스템에 굉장한 게임을 얹었으며 협동 플레이 기능까지 이 스튜디오와 이 게임은 최대한 많은 성공을 거두길 기원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스니 역시 발더스 게이트 3를 뼛속까지 재밌게 하는 중이고 싱글 게임에 이토록 빠져든 건 정말 정말 오랜만입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플레이하게 될 게임이라네요.
유저 트라는 라리안같이 열심히 일하는 스튜디오가 하이 퀄리티 게임으로 성공을 거둬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요시피를 포함 일부 게임 디렉터들은 젊은 세대는 턴제를 원하지 않는다며 우린 라이브 액션 게임으로 가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6이 액션으로 간 것도 그것 때문이고 그렇게 플스5 시스템 셀러가 되려 했죠. 또한 점점 더 많은 게임이 RPG 요소 정도만 첨가해 라이브 서비스 게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싱글 턴제 게임인 발더스 게이트 3가 스팀에서 에이펙스 레전드, 코로, 폴아웃4의 최고 동접자 순위를 모두 넘겼습니다. PSN에서도 예고 1등을 기록 중이고요. 이걸 보면 분명 라이브 서비스와 라이브 액션만이 늘 선호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네요. 게이밍 레딧 쪽 유저 케어는 지금 우린 무슨 세계선에 살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3는 빛나는 게임이지만 100만 년 내에 이런 게임이 이런 인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곤 생각 못했다면서요. 유저 필립은 발더스 게이트 3는 위쳐 3처럼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쳐 2는 틈새 게임이었으나 위쳐 3의 퀄리티 때문에 주류가 됐다면서요. 유저 세드는 발더스 게이트 3의 전투는 모두의 취향은 아닐지 모르나 그 스토리와 선택과 결과는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위쳐 3의 풀 강화판 같은 느낌이라면서요. PC 게임인 레딧입니다. 턴제 싱글 게임은 안 된다며? 발더스 게이트 3는 게임 업계 트렌드를 거역했고 바로 그 행위로 보답을 받고 있다. 웹진 윈도우 센트럴의 기사를 인용한 이 포스트는 PC 게이밍 레딧에서 5,2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3가 스팀 80만 동접자를 돌파했고 벌써 메가 프랜차이즈인 해리포터의 호그와트 레거시와 올해 스팀 판매량 왕좌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라리안 스튜디오는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과 찬사를 받은 그 후속작으로 전설적인 RPG 명가로서 이미 명성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더스 게이트 3는 업계 트렌드를 비웃으며 라리안을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엑스컴 같은 올드스쿨 택티스 프랜차이즈가 시야에서 사라졌고 파이널 판타지 같은 시리즈가 더 많은 대중을 쫓기 위해 턴제 게임 플레이를 버리고 디아블로 같은 클래식이 인앱 구매로 가득 찬 상시 온라인으로 가는 가운데 라리안은 아니오를 외친 겁니다. 윈도우 센트럴은 아직 발더스 게이트 3 풀 리뷰를 작성 중이지만 이 게임은 초반 몇 시간만 해봐도 마스터피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티 후보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고티 경쟁은 정말 빡셀 겁니다. 발더스 게이트 3는 연말 여러 곳에서 최고의 PC 게임상을 탈 게 분명하나 이미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발더스 게이트는 유명 프랜차이즈이지만 사실상 20년 넘게 휴면 상태였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프랜차이즈를 탄생시킨 우리가 알던 스튜디오는 더는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플레이어에게 발더스 게이트는 완전 처음 접해보는 시리즈입니다. 또한 발더스 게이트 3는 CRPG 전통을 따르는 턴제 RPG인데요. 수많은 스튜디오가 이제 더는 게이머가 이런 류의 게임을 원치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는 떠나간 장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더스 게이트 3는 그런 예상을 분명하게, 시끄럽게, 그리고 날카롭게 깨뜨렸습니다. 라리안은 어떻게 이런 성취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일단 이 게임이 미친 듯이 훌륭하고 굉장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 D&D의 끝없는 깊이를 갖고 있고 꽤나 잘 최적화됐다는 건 접어둡시다. 지금은 라리안이 어떻게 이 게임을 만들었고 어떻게 팬들과 함께 만들었는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라리안은 감히 발더스 게이트 3를 앞서 해보기로 만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잘 구축된 커뮤니티와 함께 게임을 만든 겁니다. 이것과 반대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 중 하나는 디아블로4입니다. 디아4는 첫 번째 시즌을 거의 아무런 유저 피드백 없이 출시한 것 때문에 강하게 비판받았습니다. 덕분에 큰 반발에 시달려 많은 플레이어가 떨어져 나갔죠. 블리자드는 디아4 첫 번째 시즌을 퍼블릭 테스트도 거의 거치지 않고 급하게 내며 기존 관례를 무시했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뭐든 간에 사람들은 비용 절감과 이윤 추구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진짜 잘 만들고 잘 준비시키는 것보다 배틀 패스를 유통시키는 게 블리자드와 그들 주주에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슨이 역시 실망감을 느끼고는 디아4를 완전히 접었죠. 포모 전략으로 가짜 조급함을 유발하는 여타 배틀 패스 게임들은
내 자유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디아블로 4, 오버워치 2, 기타 등등처럼 실제 컨텐츠는 완전 가벼운데 그걸 억지로 늘려놓은 경우에 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발더스 게이트 3는 완벽한 때에 출시했고 그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게임 업계는 다음 대박 트렌드를 쫓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포트나이트, 원신 같은 게임이 성공하면서 다른 서비스 타입 게임 퍼블리셔들은 탐욕적으로 손을 비비며 어떻게 하면 기존 프랜차이즈를 탈바꿈시키고 이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 트렌드에 팬들을 몰아넣을 수 있을까 고민했죠. 물론 이해합니다. 게임 비즈니스라는 것도 결국엔 사업일 뿐이고 CEO와 헤지펀드는 사야 할 요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유행 쫓기의 일부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한 인터뷰에서 EA는 배틀필드 2042의 처참한 실패를 배틀필드 플레이어의 탓을 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캐릭터 스킨을 팔아 먹으려는 구실에 불과했던 그 스페셜 리스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다면서요. 오랫동안 배틀필드는 클래스 기반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지만 EA는 프랜차이즈에 영웅 슈터 메카닉을 주입하려 했습니다. 콜옵의 더 진지한 대항마가 되기 위해 말이죠. EA는 배틀필드를 특별하게 해주었던 요소에 더 전념하는 대신 자신의 정체성을 희생하고는 더 화려한 경쟁작을 따라하려다 실패한 겁니다. 그 결과 배틀필드는 죽은 프랜차이즈가 될 위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글쓴이는 드래곤 에이지 4에도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 의하면 드래곤 에이지 4는 더 액션 위주의 전투를 쫓기 위해 전술적 플레이를 벌일 겁니다. 의심할 바 없이 트렌드에 편승하는 겁니다. 반면 발더스 게이트 3는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진정한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의 후속작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드래곤 에이지 4가 액션으로 방향을 튼 게 통할 수도 있지만 이 영역에서의 EA의 과거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EA는 데드스페이스 3에도 강제로 소액 결제와 협동 플레이를 넣었다가 스튜디오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다만 그 몇 년 후 리메이크작으로 게임의 뼈대를 부활시켰는데요. 만일 애당초 프랜차이즈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았을까요? 데스티니 킬러를 표방했던 앤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프랜차이즈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이식한 적도 있습니다. 드물게도 EA는 이 분야에서 타이탄4를 에이펙스 레전드로 탈바꿈시켜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캡콤의 레지던트 이블은 7과 8에서 1인칭 시점으로 바꿔 프랜차이즈를 되살렸습니다. 캡콤은 레지던트 이블 2와 4의 완전 마스터피스인 리메이크작도 내놓아 클래식 팬들도 만족시켰죠.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만들었냐입니다. 예술적 열정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의 결과로만 게임을 만들면 헤일로 인피니트의 라이브 서비스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라리아는 고전 공식에 현대적인 기능을 주입하면서도 여전히 수백만 카피를 팔 수 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자신들의 팬베이스에 대한 존중, 퀄리티에 대한 끝없는 추구, 트렌드를 쫓는 걸 거부하고 클래식 게임 플레이를 격상시키려는 노력 모두는 게이머들이 열렬히 결집하는 것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부디 다른 퍼블리셔들도 자세를 고치 않고 이 점에 주목하게 되길 바란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음이었습니다.